국민의당 내분 격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안철수 대표와 또 유성엽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물러나야 된다.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하는 꼴이 초딩 수준이라는 비난을 자초 받고 있고, 당 대표로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는 이 책임론에 대해서 모든 투덜거림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없다. 사실 굉장히 이제 격한 표현들을 두 분께서 하셨는데, 사실 한몇달 전, 대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과의 뭐 연대, 통합 논의를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남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르면 이제 중도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양자 대결 조사에서 처음으로 내일신문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섰던 적이 있고요. 그 경우에 한국당과 또 바른정당 후보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조사했던 건데, 아무튼 그 이후에도 이제 유사한 결과들이 나왔었고요. 그건 다음 대선에서도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혹은 정봉주 의원님 같은 대선 후보급들이 보수 어제 진보 술 마시고 술 들겠어요? 단일 구도로 되면 이 진보 진영이 다음 대선에서는 또 분열할 수도 있거든요.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보수 진영이 만약에 하나로 뭉친다라고 하면 보수 진영 쪽으로 혹은 중도 보수 진영 쪽으로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가 지금과 같은 그 중도 보수 통합의 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들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근데 내부가 보면은 유성엽 의원도 만만치 않아요, 이분도. 네, 지금 그렇죠. 교육감위원장인가 그렇죠? 그렇죠. 정읍 출신의 예.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계속 그럼 당선됐던 거 아니에요? 시장도 당선됐었고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국회는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그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지지는 꽤 단단한 분인데. 네. 지금 국민의당에서 사실은 이 발언을 세게 하는 분이 세 분입니다. 박지원 의원하고 유성엽 의원하고 이상돈 의원 세그 분인데, 이상돈도 또 뭐라 그랬어요? 예, 이상돈 의원은 오히려 이제 학자 출신이니까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고, 박지원 의원하고 유성엽 의원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호남 출신이라는 거, 두 번째는 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어떤 분들입니다. 전남 도지사와 전북 지사에 거론되는 분들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다 보면 지역민들의 어떤 목소리, 정서. 정서, 이걸 무시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호남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적폐청산에 대한 호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적폐청산을 안철수 대표가,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복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바른정당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통합 얘기를 꺼낸 것도 호남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의 강도를 더 세게 하는 거죠. 본인의 어떻든 출마를 고려해서 그런 발언 강도도 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은 심정적인 분당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강을 많이 뛰어넘었죠. 넘은 거죠, 서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대표가 차기 대권을 고려하면서 저는 구태 정치인의 모습으로 회귀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도 시장이라는 제3지대가 시장 갖고는 대권을 거머쥐기 쉽지 않다. 지방선거나 총선에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수 쪽의 시장들을 더 크게 보고, 그쪽하고 뭔가 연결 지점이 없으면 본인의 정치적 활로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과거의 정치인들이 늘 하는 수법, 이런 어떤 셈법, 이런 어떤 정치공학적 해석에만 능하지,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당시 대선 후보한테 비판이 많이 갔던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감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준비가 덜돼 뼈아픈 있다. 지적이었잖아요. 예, 자질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어떤 리더십을 키우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합당이나 연대나 이런 쪽에 정치공학적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과거의 새로운 정치를 내세웠던 트레이드마크가 퇴색한 지 오래됐지만, 과거에 오랫동안 봤던 구태 정치인들의 모습과 거의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적 분당이 이미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과의 행보, 그 다음에 또 잔류파들의
바른정당과 행보.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 물밑으로 가고 있지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원심력들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죠. 각 당에. 예. 각기 이제 그 정체성에 맞는 그렇죠. 맞는 의원들 맞는 정당끼리 합종 연행이 시작됐다. 이걸 뭐 사실은 총선 민의가 훼손되는 측면은 있지만 정체성을 근간으로 뭐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건 그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민주당은 지금 단일 대우 대통령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단일 대우가 있지만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총선 민의라고 민의를 물론 반영해야 되겠지만 총선을 위해서 급조된 듯한 정당적 성격이 있었잖아요. 네, 네. 바른정당은 이제 총선 이후에 나왔지만 어쨌든 지향점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지금 설정해놓지 못하고 나왔었고. 사실 보수 혁신을 외쳤는데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에서 실패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가 제자리에 머물렀고 결국 흡수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정당 간의 네. 합종연행, 네. 이합집산. 신호탄이 지금 울렸다 이렇게 박시영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당 지지율 한번 좀 들여다봐야죠. 네, 이번 주 정당 지지율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는데 48.8%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당은 반면에 2.2% 포인트 오른 19%였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6% 안팎의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국민의당 횡보, 바른정당은 0.5% 포인트지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0.7% 포인트 내려간 수치를 나타냈는데 예. 그 정당 지지율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정계 개편 관련된 혹은 국민의당 내부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24%를 득표를 했고 지금 한국당 지지율은 19%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바른정당 네, 탈당파 의원들의 이제 그 한국당 입당에 대해서 25% 가량 이제 지지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25%가 바른정당과 또 한국당이 합쳤을 때 시너지의 현재 상황에서는 맥시멈 수치가 아닐까 싶고요. 반면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후보가 21.4%를 득표를 했었는데 지금 6%에 불과한 정당 지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국민의당 여러 의원들의 경우에 불안하네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출마 시에 이제 득표에 도움이 거의 안 된다라고 판단한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당 소속이고 대표에게 막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뭐 소폭입니다만 이제 올랐습니다. 5.3%로 올랐는데 아무튼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9명 가량의 이제 현역 의원들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예. 바른정당의 선명성은 더 선명해졌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금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소폭 올라갔는데요. 뭐 여하튼 그 지금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지금 야3당은 지금 계속 6%, 5% 이쪽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당은 이번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의 이제 흡수를 계기로 소폭 이제 올라서 2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태수 대표님, 도토리 네. 취재이라고 하면 도토리를 무시한 거예요? 야당을 무시한 거예요? 둘 중에 모두를 무시한 거예요? 둘 다 무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세게 나오시네. 네. 또 고발되고 싶어요? 자, 정당 지지율 한번 또 띄워봐 주시죠. 예. 저기서 네. 재밌는 게, 이게 전 저걸 보면서 박시영 대표님, 네. 두 분 다. 예. 전 저걸 보면서 무척 희망이 보이는데, 지금 정치 시즌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무당층이 12.6, 13.4? 네. 역대 저런 경우가 없잖아요. 보통 정당 결정 못 했다가, 네. 정치 시즌 아닐 때 25%, 30%까지도 가는데, 네. 지금 국민들이 무척 정치적으로 각성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걸 보면. 그만큼 이제, 지지할 정당이, 예. 지지하지 않아야 될 정당에 대해서. 분명하다. 예, 판가름이 좀. 우리 판단 시대가 그러면 네. 저런 사람들 판단,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면 아닐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원래 이 ARS 조사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 일상식엔 한 무당파 한 15에서 20%까지 이렇게. 20%가 늘 넘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저기 전화면접 조사는 25에서 30까지도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탄핵 이후에 보면 예. 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보다는 분명히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과거에 관심 없었던 주부님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뉴스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네. 저한테 섭외 들어오는 거 보면 알겠더라고. 그전 섭외가 안 들어왔잖아요. 누가 정치에 관심 갖냐고. 네. 정치 이외엔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정치 이외에 할 게 없다고요? 네. 노는 걸 잘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노는 거라고요? 물이 좀 남았는데 같이 샤워하실래요? 아무튼 이 무당파 층이. 아니, 근데 지금 무당파 네. 저 층이 얇은 건 무척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20% 정도 넘게 나타났었는데 선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는 일단 다당제,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들이 아. 좀 많아졌다라는 뜻이겠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촛불혁명의 그 기운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지방선거도 다가오는 측면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예. 민주당을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거 보면 시민들에 의해서 촛불 이제 혁명한 시민들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예. 또 그걸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 기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11월 중순인데 그 몇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MB가 과연 포토라인에 쓰느냐 한 게 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두 번째 변수고 그다음 정당 간의 이합 집산이 어떻게 합중연행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하나 있고 지방선거 들어갈 때 후보군이 어떻게 되냐 한 서너 가지 이렇게 변수가 있는데 네. 그럼 점점 정치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순수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도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언론과 또 유권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궁극에는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뭐 당대당 연합을 하든 뭐 통합을 하든 다 예, 정치 공학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차원에서는 그 이 무당파층은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입니다. 지방선거 하나 말씀드리면 예. 이 정당 지지도가 꼭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예, 대통령 지지도도 꼭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어허.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대통령, 어쨌든 국민들은 중간평가라고 보는 국민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절반 정도는 1년 만에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가 높지만, 우호적으로 여당의 우호적인 정서는 분명히 있지만, 인물이 받쳐주었다는 거죠. 인물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유능성이나 참신한 인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측면에서는 그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새누리당이 지난번 총선 때 고전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고공행진을 지지도를 달렸어요. 그런데 오만과 독선 그리고 인물 경쟁력이 낮은 후보들을 고집스럽게 친박 후보들을 고집하면서 국민들한테 철퇴를 맞은 거 아닙니까? 때문에 뭐 지금의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그런 어떤 독선과 오만은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긴장감을 계속 갖고 어쨌든 인물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상품을 내놔야만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방선거는 중앙선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네.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영남이나 호남을 다녀보면요.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둘 다 좋아하는 동시 호감층이 꽤 높습니다. 30% 40%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당 후보라고 해서 민주당 약지지층이 꼭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에서 대등한 싸움 아니면 우위 또는 대등한 싸움을 벌려줘야 정당 우위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 가져가는 것이지 만약에 인물에 있어서 격차가 굉장히 크다면 정당 요인보다 인물 요인이 앞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호남 같은 경우는 영남도 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계 개편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인물이 나와도 이 특히 이제 보수 쪽은 분열된 채 선거가 치러지면 민주당 후보에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남권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바른정당이 한국당하고 연대 통합할지 아니면 국민의당하고 할지 뭐 등등이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이겠죠. 예. 자, 이제 말 나온 김에 마지막에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인데 조금 하락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 나온 것은 트럼프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이 반영 안 된 결과죠? 반영이 됐습니다만 일부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트럼프 온다고 발표가 났고 네네.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됐나요? 그 화요일 수요일까지 조사가 됐고 트럼프 방한 소식이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첫 번째는 그 댓글 수사 방해 의혹 검사 투신 사망 소식 변창호 검사요? 예예. 그다음에 전병헌 정무수석 횡령 혐의 관련된 보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는 조금 악재로 더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소식에 의해서 보수 측이 다시 뭉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 일부 보수 세력들
또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쪽에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5%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산 경남은 한 4%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보수 통합론이 그다음에 이 댓글사 방해 의혹 검사의 투신 사망 소식. 한국당 검사 출신 의원들이 특히 더 이제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소식이 트럼프 하고의 정상회담 소식보다는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수요일날 일간 조사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월화 지지율은 좀 빠졌었는데 수요일은 다시 70%를 넘는 수치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악재가 조금 더 영향을 더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검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이제 검사 투신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된 혐의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보도가 하나 됐었고 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기소 불구속 기소. 근데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에는 정말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황당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기소 사안인지 굉장히 경미한 사안인데 이례적으로 어쨌든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검찰의 최근에 이제 적폐청산 이게 전 정권 전전 정권을 향하면서 물타기에 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여요? 그런 저는 시각이 좀 그런 있는데.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생각이다. 예, 본인 예, 제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이 굉장히 우리한테 주어진 중요한 개혁 과제였는데 국정원의 비리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다시 검찰이 사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어쨌든 반성 없이 검찰 개혁이 사실은 이루어졌느냐라는 측면을 본다면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읽혀지지 않은 가운데 탈정치화는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칼은 아직 대지 않고 있다. 네. 왜냐하면 국정원 그 비리 문제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검찰이 손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검찰 권력이 굉장히 막강해졌는데 과연 내부의 혁신이나 쇄신 검찰개혁의 부분을 어떻게 과연 뭐 인사 문제로 과연 통제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검찰개혁과 이제 이게 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된 게 변창 검사의 사망, 그 다음에 전병헌 보좌관에 대한 긴급 체포. 네, 네. 그게 사실은 피의 사실을 거의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구체적인 혐의가 전병헌 수사와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 받아들일 때는 실질적으로 뭔가 피의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70.4%까지 올라갔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청와대 이제 공식 만찬, 독도새우라든지 또 위안부 할머니. 할머니와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포옹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부분은 유권자들의 감정, 정서를 건드렸고요. 네,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도 일본이 이제 반발하는 모습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그래서 이제 탁현민 행정관의 작품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크게 영향을 그 탁현민 행정관의 기소 소식은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청와대의 만찬이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은 70.4%로 마감이 됐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또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그 외유. 예, 정상 외교가 이제 이어질 텐데요. 주 후반으로 가면 다시 지지율이 70%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 외교가 항상 지지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상회하지 않을까 주말을 거치면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사드 문제도 3노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받아들였고 네.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